네, 인스테이션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를 유난히 사랑하시는 분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악기 제조하는 그 브이로그를 봤냐 안 봤냐를 물어보면 그걸 봤다? 우리 채널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진짜 재미가 없는 컨텐츠예요. 그렇게 재미없죠? 네, 조회수는 안 나오고. 근데 대표님께서 제작을 배우신 이유가 전문적인 퀄리티로 악기 수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이 친구가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태가 꼭 좋진 않아요. 뭔가 독특하죠? 독특하기 때문에 오늘 도끼 컨텐츠와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진행하는 걸로. 네. 일단은 완성하셨다는 거에 저는 일단 너무 축하해. 박수를 네.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기타를 완성하셨는데 완성하고 이제 뭘 느끼셨나요? 안도감만 느끼셨나요? 기타를 완성하고 느낀 거는 기타는 사십시오. 대부분 사세요. 네. 만들지 마시고 혹여나 나만의 기타를 만들고 싶다 그런 꿈은 꾸지 마시고. 연희 전문학교에서 기타 제작 과정을 수료하신 거잖아요. 그쵸. 기간이 얼마나 됐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고요. 중간에 뭐 네. 스케줄도 좀 꼬이기도 하고 일정도 더 오래 걸리기도 했고. 이거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은 일단은 하드 메이플이고요. 하드 메이플. 그 다음에 이거는 자체 커스텀 픽업인데 정체가 불분명해서 어떤 사람 하나인지 잘 모르겠고. 네. 하드웨어는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네. 제가 브랜드를 까먹었는데 네. 그 국내 브랜드의 하드웨어. 국산 하드웨어. 네. 헤드머신도 빈티지 사용하셨고 싱크로나이저 6 포인트 셋을 사용하셨고. 기타를 만들 때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이 실수하자였습니다. 리페어가 기타가 고장났을 때 복구해주는 네.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헤드머신 구멍을 잘못 뚫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제 픽업 뭐가 이제 안 나온다든지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사포를 밀다가 맥이 얇아진다거나. 맞아. 제작을 완벽하게 하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경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수잖아요. 그쵸. 보통 이제 리페어샵에 기타 들고 오시는 분들도 본인의 실수로 어디가 찍혔거나 깨졌거나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좀 네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건가요? 그쵸. 얘도 아 이거는 뭐 보통은 여기까지인데 열심히 평을 잡다 보니까 네. 이게 점점 이제 여 브릿지까지 왔는데 네. 그때 이제 브릿지의 규격이랑 센터라인을 딱 재고 네. 아 여기까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상 안 넘어가려고 딱 거기까지 그냥 막 네. 추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네. 기타 바디를 잡았을 때 깎은 게 좀 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미 망한 거 한 번 더 깎아봤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고색할 때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픽업이랑 이 파츠들을 이제 조합하기 전에 네. 컬러를 입혀야 되거든요. 이 컬러가 입혀 지는데 기타가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설레이고 재밌었던 좀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도색을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렐릭 처리가 되어 있는데 꽤 하드 렐릭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힘으로 얼마나 까지는지 뭐 이런 거 테스트하면서 하신 건가요? 아니 그냥 망한 거죠. 어떻게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했죠? 이게 어떻게 올블랙으로 네. 가려고 경험이 없잖아요. 네.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아. 살살 밀라 그래서 이제 물사포질이라고 하는 네. 보풀하기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없애려고 물사포질을 하는데 이거를 하다가 살짝 더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살이 나와. 그래서 매직으로 일단 칠했어요. 네, 안 보이면 되니까 네, 좀 내기 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열심히 하는데 또 이거 기포 없애는데 또 이런 게 나와. 그래서 막 메꾸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지금 내 실력으로는 부족하다. 현탕 한번 네. 와가지고 이럴 바에 그냥 네. 까자. 그래서 네. 사정없이 깠습니다. 네, 사실은 실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셨던 거예요. 시간 많이 부족. 왜냐면 도색이 사실 너무 얇아서 그래요. 네. 더 두껍게 여러 번 몇 시간 간격을 두고 해줬어야 됐는데 업무 때문에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도장을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한 번에 하시려다 보니 약간 고랬던 게 아닐까. 저희가 총 6명이 들었는데 네. 블랙으로 한 분들이 3분 계셨는데 네. 다 렐릭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네. 좋았던 게 이 네. 라인이 저는 네. 좋더라고요. 이게 이 기타에 네. 뭔가 그 캐릭터성을 준다 그래야 되나?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네. 만약에 기타를 제작한다고 하면 네. 난 이건 계속 고수해야겠다 라는 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은 지금도 기타 제작은 끝났지만 매주 주말 기타 수리 리페어의 권위자 분들이랑 같이 모여서 리페어 수업을 또 들으세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분들은 아시는 그 프랑켄 있죠. 그 친구 트러스로드 돌리다가 지금 트러스로드 부러진 친구. 그렇죠.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리려고 지금 넥이랑 바디랑 분해하고 지펀도 빼버렸어요. 도색까지 싹 다 해버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준 높은 리페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믿고 네. 막히셔도 괜찮다. 저희가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제가 대표와 직원 이거 다 떼고 그냥 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께 솔직한 네. 감상평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웃겼던 게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 불편해서 한 번 치고 안 건드렸거든요. 세팅값을 어떻게 바꿀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규찬 씨가 어느 날 이제 치더니 소리 괜찮은데요? 하고 계속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는 사람이 있구나. 저한테는 안 맞았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고도 내가 안 맞았는데. 기타 연주 입장에서 대기준입니다. 기타 연주할 때 이 방향을 보잖아요. 넥이랑 지판 이 연주감 괜찮고 여기만 좀 이질감이 없으면 괜찮아요. 또 여기도 이것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볼 일이 거의 없죠 연주할 때는. 사운드가 사실 오늘 되게 재밌는 그림을 만들려면 제가 막 이게 뭐냐 막 음이 다 뒤섞여서 이건 마치 비빔밥 같은 소리가 난다 막 이런 좀 더 과감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사운드 퀄리티가 괜찮다. 픽업은 제가 만든 픽업이 아니라서 이거는 뭐 딱히 평가를 하긴 좀 애매하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기타를 이제 대표님이 한 대를 더 만드셨어요. 총 두 대예요. 어쿠스틱도 만들었죠. 그 어쿠스틱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저는 알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내 배 아픈 자식을. 아 모를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모래같이 해가지고 만든 그 녀석. 시청자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어쿠스틱 기타